민TV 오늘은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발을 쓰고 수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좀 더 알려드릴 만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완도 할 겸 해서 이번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 땀이 나도 안 벗겨지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땀이 많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가발이 과연 수분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첫 번째 방법은 가발 구매처에 방문을 하셔서 가발을 물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업체에 방문하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초강력 가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강력 가발 테이프를 구매를 해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겸사겸사 가발 테이프를 구매하던 도중에 좋은 상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발 테이프는 가발 테이프라고 검색을 하셔서 워터프루프 초강력 가발 테이프라고 해서 물에 강한 테이프를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이 워터프루프 초강력 가발 테이프와 두피 보호제를 같이 사용하시면 혼자서도 쉽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피 보호제가 왜 가발 고정에 도움을 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이 두피 보호제는 물파스형으로 가발을 고정시킬 부위에 한 두 번에 정도 걸쳐서 코팅을 해서 바르시면 바르신 부위는 가발 테이프나 가발 접착제로 인한 피부 자극을 줄여줄 뿐더러 거기에 유분 억제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초강력 가발 테이프를 붙이시게 되면 초강력 가발 테이프만 붙이시는 것보다 물, 유분 등에 훨씬 더 강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개인마다 피부 스타일, 운동 환경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가발을 쓰고 이 무더운 여름을 나실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품을 며칠 사용해 보고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생겨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